안녕하세요. 저희 이주선 유아이명 패키지 안에는 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요 강의도 들어 있습니다. 해설서랑 그다음에 이제 놀이 실행 이후 운영 사례집도 한 강좌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59개 내용 신이론. 59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 그렇죠. 59개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각각의 59개 내용 안에 들어 있는 신이론이 어떤 게 있나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출제 가능성에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치원 교육과정 요것이 이제 유치원 국가교육과정이거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교육과정을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립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시리 문제들이 특별히 해설서 문제들이 선생님들 그냥 예전에는 고시문만 외워서 그냥 단순 암기해서 괄호 넣기 이런 식의 형태로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월부터 이 해설서 공부를 잘 하셔야 유아교육과정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개강론 공부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미루시면 안 되고 1월에 딱 보시면은 이제 개강론 공부하실 때 해설서가 곧장 접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공부를 하실 건데, 자, 요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일단 저는 이제 자세한 설명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이제 풀어드리고요. 물론 이제 요약 정리한 그런 자료도 이제 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도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해설서보다 더 두꺼운 각가지 종류의 책을 보시는데,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의 분량을 줄여야 되는데 막 더 늘려가지고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임용시험 공부량이 부족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공부량을 줄여드려요. 막 계속 늘리는 거는 정말 그거는 강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공부 분량을 줄여드립니다. 물론 이제 응용 문제라든가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거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방법은 내용은 가능한 한 슬림하게. 내용은 가능한 한 슬림하게 줄이고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내용은 줄여드리고 문제는 정말 많이 풉니다. 그래야 가장 단거리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막 5건, 6건, 10건 막 이런 식으로 막 넓게 많이 해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언제 응용문제 푸시렵니까? 한번 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선생님들, 문제를 푸는 길이, 문제를 푼다면 정말 수백 권의 책들도 문제 안에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이론을 가장, 단거리로 정복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도 문제로 풀어봅니다. 자, 확인 문제로 풀어보는데 요거 실전 문제 스타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죠. 뭐 실전 문제 스타일로 풀어보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예요. 저희는 다 무조건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개강은 1월 4일입니다. 저희 1월 3일날 유아교육개론 개강하고 나서 1월 4일 수요일에 개강해서 1월 11일 총 2회밖에 안 됩니다. 자, 2회지만 굉장히 알차게 진행할 거고요. 2회밖에 안 되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개강론 시작하기 전에 해설서 강의 들으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저희는 무조건 실전 모고고요. 전과목 모든 과정에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고입니다. 그래서 해설서 강의하면서 실전 모고 어떻게 보나? 해설서로 만든 실전 모고. 이해가십니까? 해설서로 교육과정 AB 스타일의 문제를 만들어서 실전 모고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해설서가 요새는 이제 심도 있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 개론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는 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공급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적중했죠. 특별히 해설서 문제 이런 거는 막 정말 소름끼치게 적중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또 그런 기적을 맛보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막 크게 소리를 못 지르고 속으로 와 막 이렇게 속으로 비명 지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험 공부의 방향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이명 시험에 성공하시려면 이 방향을 제대로 맞추셔야 돼요. 이쪽에서 시험 나오는데 저쪽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가면 간만큼 손해죠.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지. 그죠?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맞춰서 갑니다. 그쵸? 자, 방향이 중요해요. 막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방향이 틀렸으면 안 가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공부야말로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춰드립니다. 그러면 달리는 속도도 제가 막 끌어드리면 정말 빨리 달리실 수 있거든요. 자, 해설서는 정말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2차에도 중요하고 1차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설서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예견한 대로 지금 뭐 1차, 2차 뭐 몇 년째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선쌤이 제시하는 공부 방향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교육과정, 국가의 지침입니다. 그렇죠?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들에 대해서 공교육으로 유아교육을 보장해주겠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미죠. 자, 국가교육과정, 공교육이 확립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에요. 공교육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귀족끼리만 공부했어요. 하층민들은 아예 공부도 못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유치원이 공교육화 되면서 부잣집 애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애들이나 다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공교육이 아닐 때 국가교육, 국가가 교육을 주관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어요? 부자들만 다니는 게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아교육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죠, 지금 국가는. 그리고 앞으로 공교육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교육은 국가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지침, 국가교육과정이 되려면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국가교육과정이 바로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고시문만 외우는 것만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죠. 그쵸? 자, 해설서에 근거해서 서답식 문제에 답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해설서에 근거해서 누리과정 5개 영역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설서는 바로 2차 시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1,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는 1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정말 1, 2차를 동시에 대비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또 간략하게 정리도 해드려요. 해설서보다 더 두꺼운 책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서를 외우지 그럼 다 외우지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을 보세요. 해설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요약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월에 정말 필수적인 거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면서 개강론을 개정 누리과정의 관점에서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해설서 반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반에서 실행 이해 운영 사례 집반도 또 곧 개강을 할 겁니다. 자, 일단 해설서 반에서 1월 4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의 법학원은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셔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딱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자습실 무료 개방해요. 그래서 요 자습실에서 수업 시작 전에 미리 1시 30분부터 다시 5시 30분이니까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자습하시다가 자, 지선쌤이 여기 자주 와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공부를 더 하시다가 밤에 가시면 하루가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자, 지선쌤과 함께 자습실에서 만나시고 저는 자주 와가지고 선생님도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도움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요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강의 드시고 그리고 마무리 공부 좀 하시고 집에 가신다면 정말 하루가 너무 알차게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요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말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